한국전력이 나주 혁신도시로 옮겨온 지 4년째를 맞았지만 한전 배구단은 여전히 연고지를 수원시에 두고 있습니다. 연고지 계약이 내년 4월 끝나는 만큼 배구단 이전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전 배구단은 광주시의 지속적인 연고지 이전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 수원시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전용 경기장이 없는 데다 수도권에서 주로 열리는 경기장으로 이동이 쉽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광주시와 한전 모두 연고지 이전을 위한 더 이상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전 측에서 과연 광주로 연고지를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터 먼저 고려가 돼야 되고요. 수원시와의 연고지 계약 만료 시점은 내년 4월. 불과 1년이 채 남지 않은 만큼 한전 배구단 이전을 위해 다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치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으므로 이번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연고 유치에 심혈을 기울고 노력하겠습니다. 한전 럭비단의 경우 지난 2016년 연고지를 전남으로 이전했지만 배구단만 유독 이전을 꺼리고 있습니다. 또 한국도로공사 배구단이 지난 2015년 본사가 있는 경북 김천 혁신도시로 옮긴 것과도 비교됩니다. 광주에는 배구 동호회가 180여 곳에 이르고 초중고뿐 아니라 대학 배구부도 두 곳이 있을 정도로 배구 인프라는 충분합니다. 전용 경기장은 염주체육관을 리모델링하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동계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전 배구단의 이전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